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소식들 속 오늘은 텔레그램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은 2013년에 출시된 클라우드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파벨 드로프와 그의 형 니콜라이 드로프가 개발했고 세계적으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두바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원진은 각국에 분산돼 원격으로 일하고 있어서 무국적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텔레그램의 CEO 파벨 드로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드로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를 다녔고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죠. 드로프는 형의 영향을 받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형 니콜라이와 함께 2006년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투콘탁테를 만듭니다. 투콘탁테는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에서 최대 소셜미디어로 거듭나며 드로프는 러시아판 마크 저커버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콘탁테 창립 6년 만에 손을 떼게 되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투콘탁테 CEO에서 해임된 드로프는 이 나라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독일로 망명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은 드로프가 투콘탁테를 떠나기 직전이었던 2013년 8월에 출시됐습니다. 드로프는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이며 정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안성을 강조하며 텔레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 덕분에 텔레그램은 매년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드로프는 지난 7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텔레그램 전 세계의 월 사용자 수가 9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10억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의 기본 채팅은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가 적용되며 모든 대화, 사진, 비디오, 파일 등이 클라우드에 저장돼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됩니다. 이를 통해 기기를 변경해도 데이터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며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최대 수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채팅 기능과 무제한 사용자에게 방송할 수 있는 채널 기능도 지원하죠. 따라서 뉴스, 정보 등을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경량화된 앱 구조로 인해 메시지 전송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웹버전도 제공되죠. 하지만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강한 보안성, 또 대규모 그룹 기능 등의 특성을 악용해서 텔레그램을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사용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규제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드로프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드로프를 표현의 자유 수호자라고 평가하지만 반대측에서는 범죄 행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하죠. 결국 드로프는 현재 시간으로 지난 8월 24일 밤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악용됐는데도 최종 책임자인 그가 방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그로부터 나흘 뒤 드로프를 텔레그램 내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조사가 더 필요할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요.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드로프는 현재 보석금 500만 유로, 우리 돈 약 74억 원을 내고 풀려난 상태인데요. 하지만 출국은 불가능하고 프랑스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드로프의 구체적인 혐의는 12가지인데
미성년자 성착취, 마약 밀매, 사기, 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 당국의 합법적 정보 요청을 거부한 혐의, 공식 등록 없이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체포된 뒤에 철저한 보안을 중시했던 두로프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관련 당국의 합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겨줄 거라고 밝혔는데요. 두로프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했다며 정당한 법적 요청에 대응해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는 전체 플랫폼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10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과 28일 텔레그램 측과 제3국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불법 콘텐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 심의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 심의가 요청할 경우 텔레그램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심의는 지난 9월 3일부터 25일까지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개설하고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텔레그램은 이를 100% 이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청 이행에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시간 이내였다고 하죠. 텔레그램 측은 한국 경찰 측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프랑스 당국과도 텔레그램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유의 수호자일까요? 범죄의 방관자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